안녕하십니까. 현재 청년 실업률은 6개월째 10% 정도이니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이 청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취업에서 면접의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또한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PhD 마치고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플로럼 파크 뉴저지에 있는 엑손 리서치 앤 엔지니어링 컴퍼니에 가가지고 5명과 5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1시간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니 온갖 질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지원자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기아자동차의 이사급인 수석연구원을 있을 때 신입사원 면접도 해보고 또 대학에 와서는 신임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도 해봤습니다. 산업대학 원장으로 재직 때는 직원 면접도 해보고 우리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면접을 지도한 경험을 살려서 이본 특강을 준비 했습니다. 그러면 면접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면접 질문은 100%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면접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회사 들어와서 일을 잘할 사람인가? 면접자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근무할 사람인가? 요즘 이직이 아주 잦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퇴직하고 이러니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일할 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일할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책임감, 주인의식이 있는가? 그저 회사 들어와서 뭐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지낼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회사 업무가 내일이다 싶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네 번째, 협동심이 있는가? 요즘은 혼자 하는 일보다도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협력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팀워크를 잘할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기업이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면접을 할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원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아마존 같은 회사는 주변 동료와 잘 지내는 사람보다는 주변 동료와는 뭐 그저 그렇게 지내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독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지원할 때 내가 뭐 친화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나는 악바리 근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구글은 어떻습니까? 창의력을 제일 중요시하는 회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지원할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독창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어필해야 됩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면접관의 이 연령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든 임원 같으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겠지요. 한 대기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서 1억이 손에 들어왔다. 어디에 쓰겠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세 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원자는 나는 빚을 다 갚고 차를 한대 사겠다. 두 번째 지원자는 세계여행을 가겠다. 세 번째 지원자는 여태까지 키워주신 수고하신 부모님께 90%를 드리고 나머지 10%는 자기가 필요한 거 사서 쓰겠다. 그랬어요. 면접관들이 자, 누구에게 높은 점수를 줬겠어요? 세 번째 지원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면접관 위치에 놓으세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면접자가 어떤 대답하기를 원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실제로 다음에 나온 아홉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는 제가 직접 그 엑소원 입사할 때 제가 받은 저에게 면접관이 저한테 물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Tell me about yourself. 면접관은 왜 당신이 이 직종의 적임자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도 말고 적절한 양의 자기소개를 하십시오. 흥미있는 사실을 얘기해서 자기의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이 직종을 원하시나요? Why do you want this job? 면접관은 면접자가 얼마나 이 직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포지션이 당신에게 맞는 직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하나요? 여기에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PR해야 됩니다. 일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크게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팀에 딱 맞는 사람이다. 또 다른 면접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이 직종에 가장 맞겠다는 여러분의 강점을 얘기하십시오. 구체적인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대인 관계가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과거에 실제 나타냈는지 사례를 얘기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greatest weakness? 이 질문은 면접자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아는지 혹은 정직한지를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면접자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쓰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저는 대중연설에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최근 모임에서 자원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연설하는 그걸 프랙티스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얘기하고 이걸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6번.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자, 5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은 어디 와 있겠냐? 이거죠. 당신이 얼마나 야망이 있는 사람인지, 이 직종이 당신의 목표에 얼마나 맞는지, 이걸 보기 위한 거지요. 미래를 확실히 모르면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엑소원에 면접할 때이 질문을 받았는데, 연구소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니저리얼 레더, 즉, 이제, 그걸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리서처로 연구원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사 때, 제가 어디에 더 맞는지, 매니저리얼 레더에 맞는지, 혹은 리서처 커리어에 맞는지 지금 모르니까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7번.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언제였나요? What's the time you exercised leadership? 대졸 면접자들은 뭐 학교 동아리에서 혹은 어떤 자기가 관계하는 모임에서 리더십 발휘한 예를 들면은 좋을 것입니다. 경력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예,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될 것입니다. 8번. 지금까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greatest professional achievement? 경력자인 경우
과거 직장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보여주면 이게 채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입인 경우에는 학창생활에서 이루어진 성과,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좋겠죠. 자, 9번. 과거 직장에서 직면했던 도전과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말해보시오. Tell me about the challenge or conflict you've faced at work and how you dealt with it. 갈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문제죠.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가. 과거에 여러분 사례를 잘 말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취업 특강 2강에서는 또이 취업 면접에 나오는 나머지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